여기 보면 스펠링이요. 하나가 틀려요, 여러분들. 쉑쉑버거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저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 미국 와서 처음으로, 예, 쉑쉑버거를 먹게 됐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거.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버거가 많다 보니까, 파이브 가이즈라든지, 뭐, 버거킹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다 특색, 그 업체마다 하나씩의 특성이나 개성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 슈즈버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다 맛있어요. 근데 어느 게 특별하게 가끔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어느 게 맛있어요? 그러면 입맛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스펠링도 써놨겠지만, SHAK이고요. 또 하나는 SHACK입니다. 자, 쉐이크랑 또 하나 오두막이나 살다라는 단어가 있다시피, 네, 쉐이크 쉐이크버거입니다. 네, 쉐이크버거. 드디어 먹어보고 있고요. 조금 이 포테이토가 그냥 이렇게 되게 담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조금 다른 햄버거보다 좀 비싸요. 여기서도 비싼 편이죠. 네, 자, 요거는요. 네, 스모크 쉐이크버거고요. 요거는 베이컨 체다 쉐이크야. 이렇게 두 개. 이제 요거는 9.69면 10달러고요. 요거는 네, 이것도 9.9불이니까 한 개에 만 원이 넘는 거죠. 햄버거 지금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드디어 저희 동네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어디 좀 가다가 워싱턴 DC에서 사왔습니다. 엄청나게 자, 요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사이즈도 크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고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가격이 센 만큼 고기가 틀리겠죠, 이렇게. 비주얼이나 이런 건좀 틀려야 다른 거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먹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피클을 두 개만 넣고 먹도록 할게요. 이거 좀단 거. 이거는 좀단 거라서. 혹시라도 빡빡할까봐 제가 여기다가 좀 넣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옆에 있는 거 이거요? 컵케이크인데 요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렇게. 생크림 듬뿍 넣어가지고요. 여기 뒤에도 슈크림 들어갔고, 여기는 빵이에요. 케이크 빵.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잠시 후에 이거는 후식으로 먹어볼 거고요. 여기 크림 도넛은 내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요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어? 저 어제 먹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일단 이거 좀 찍고.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죠? 피클이야? 이거? 하나는 밀크쉐이크고 또 하나는 초코쉐이크인데 조금 피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쉐이크쉐이크버거. 고기가 풀려요.
뭔가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는 다 부를게요. 소스도 여러분들 듬뿍 넣고 해야 맛있지. 이 마요네즈는 구비가 돼 있어요. 어저께 새벽에 축구 봤어요. 왜 비싸고 맛있는지 알겠다. 미국 사람들도 쌀처럼 먹는 주식이 있나요? 항상 궁금했음. 크크. 입좀 닦으세요, 언니. 예, 쉬셔보고 처음 먹어봐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빵이나 그런, 뭐, 그런 걸 쌀이 아니겠죠? 주식이. 사람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네. 여기는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 아니니까. 아침에 시리얼 드신 분도 많고요. 빵. 이 섹션버가서 나온 거세요. 빵도 틀려요. 빵이 참 맛있다는 느낌? 일반 햄버거 빵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내용물이 먹는데 정신이 없음 봤어요. 우리 막둥이 매니저님께서 달려주시네. 고맙습니다. 진이 아까우니까 조금씩 먹는 느낌이야. 우리 민트님, 우리 기술매님, 오늘 또 매니저님들이 계속 달려주시는데요? 우리 충성. 우리 왕비님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저희 동네는 없어요. 어떻게 워싱턴 DC까지 가서 멀리 본 와중에 잠깐 내려서 샀어요. 우리 왕비님, 우리 왕빈이 계속 달려주시는데요. 어떡하세요? 마요네즈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 완벽히 고맙습니다. 왕빈이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나 더 먹어보도록. 연이어서. 맛있다는데, 이거. 일단 비주얼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빵이 더블이에요. 진짜, 이게 듬뿍, 듬뿍. 빵은 일반 빵하고 다르게 노란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베이컨도 실하게. 두 번째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베이컨 최다 아쉑 버거. 아까 드신 길쭉한 거 뭐예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마요네즈. 이거 마요네즈요. 아, 이거 뭐요? 아, 피클이요. 아, 피클. 피클. 먹기 전에 피클 몇 개만 더 꺼내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밀크쉐이크나 초코쉐이크는 딱 이렇게 흡입을 했을 때잘안 나오잖아요. 아, 이건 오이 피클이에요. 귀엽게 생겼어요, 피클. 꼬마 오이. 애기 오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즈만 하죠? 새콤달콤하죠? 짠 것도 있고요, 단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클도 여기 보면은, 여기 글씨 한번 요 가운데 손가락 글씨 보시면은 스위트예요. 좀단 피클. 네,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 있으시구나.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이거 자주 먹죠. 고 됐나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고.
처음에 햄버거 먹었을 때는 막 이렇게 소스 같은 거 넣으면 살찌지 않을까 싫어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뿌려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 해서 먹나 안에서 먹나 칼로리는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박 소스. 네. 고기가 여기가 바닐라 고기야? 두께도 시원해요. 고기가 바닐라는 고기야. 이렇게.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고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우리 막둥이 우리 스티커 없냐고 말씀이죠? 막 스티커 막 주시면 숙녀 올라간다고 막. 입좀 닦아요. 안 그러면 내가 닦아드릴게요. 닦았어요. 미리미리 닦았어요. 맛있다. 근데 고기가 많아. 좀 오래 씹어야 돼. 내가 닦아줄게, 이리 와. 맛있다. 감자가
간이 짱 맞아. 과하지도 않고. 베이컨도 맛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니퍼는 정말 팬이에요. 히히히 하이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검은가 모임 아이가 거의 피클. 피클이에요, 피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본방은 처음이네요. 아, 그러세요? 본방 처음인데 어떠세요? 마요네즈. 케첩도? 괜히 아까우니까 막한 박자 쉬어. 네, 저도 이거 쉽게 사서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뿌잉님 고맙습니다. 충성. 네, 이 동네 저희 동네 없어서 저는 어저께 워싱턴 DC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일부러 가서 산건 아니고요. 볼일 보러 간 김에 진짜 물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또못 먹잖아, 이 맛은. 한번 햄버거는 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네요. 호왕 몸매 유지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본방 들어서 기뻐요. 저요? 운동. 운동밖에 없어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 여름인데 또 이놈의 식탐은 입맛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진짜로 잘 먹어요. 보기하고 다르게 많이 자주 먹어요. 우리 한번 찌면 저도 얼굴이 좀 작은 편인가? 아니면 손이 큰가? 어깨가 넓나? 먹는 거 좋아하는 대신에 더 이상 찌지 말라고 운동하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 햄버거 먹고 있는데 진짜 저는 딱 운동하고 땀 흘리고 땀 많이 나는 운동 좋아해요. 그래야 뭐한거 같아. 막 스트레칭하고 깔짝깔짝하면 이건 운동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는 정말 어떨 때 근력 운동이나 이거 하기 싫으면 뛰어요. 일부러 막 정해. 7km, 오케이. 오늘은 7km 가자. 근데 여러분들 7km도요, 안 하다가 뛰면 되게 힘들어요. 5km도 힘들 텐데. 근데 또 하다 보면 4km가 5km, 5km가 6km, 6km가 7km 되죠. 근데 뛰어서 꼭 땀을 내야 돼요. 네. 저는 언니 미국 어디세요? 저는 동부 메릴랜드.
그리고 한마디만 더제 얘기를 하자면,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같이 하거든요. 유산소만 하면 여러분들 얼굴 늙어요. 다이어트도 잘 하셔야 돼요. 얼굴 여자분들 한번 이렇게 쫙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린 여자는요,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에요. 그건 확실한데, 첫 번째, 잘 하셔야 돼요. 잘 못하면 얼굴 살쪽 빠지면 할머니 같아. 다시 이렇게 딱 탱탱하게 안 돼요. 한번 얼굴이 맛이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얼굴 살 빠지죠? 가슴 살 빠지죠? 손살이나 엉덩이 살이나 허벅지 살은 그맨 마지막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더 힘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살찐도 장점도 있어요. 얼굴 이렇게 뽀얗게 아기처럼 올라오고 가슴에도 살이 찌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조금 장기전으로 가세요. 단기전으로 가셨다가 요요 한번 오면 여태까지 빠진 거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빼셔요. 천천히. 그러니까 조금 한 숟갈 더 넣고 그때서부터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그래야 예쁘게 빠져요. 건강하게.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땀 많이 흘리고 여러분들 찬물에 탁 샤워했을 때그 느낌 좋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저도. 근데 가끔씩 저도 더우면 귀찮아서 못 한답니다. 아시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몸매가 이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요번에 제가 선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좀 여러 번 다녀와서 좀 이렇게 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건강해져 보이죠? 좀 섹시해 보이잖아. 근데 어르신들은 이 검은 피부를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좋아요. 그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니퍼님이 건강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섹시해 보여요. 어머? 아무튼 아무래도 머리도 길르고 좀 타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조금 태우세요. 그리고 머리가 뭐 머리 긴게좀 여성미 잡을려나? 오뚜기 몸매. 배가 볼록. 그래도 운동할 때 런지 자세나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는 꼭 해요. 10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네 종목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네 개만 100번씩 해도 여러분 나는 한 20분 걸리나? 20분 안 걸리죠. 10분 걸리나? 매번 운동할 때 그건 꼭 해요. 100번씩은 가는 거죠. 팔굽혀펴기 어떻게 100번 해요? 한 번에 쭉 100번 못 해요. 10번 하고 산책하고 10번 하고 1분 쉬고 10번 하고 2분 쉬고 10번 하고 3분 쉬고. 한 번은 못 해요. 그리고 무릎 대고 해요. 반은 무릎 대고 하고 반은 펴서 하고. 자기 정신력하고 싸움인 것 같아. 운동은 막 하다가 귀찮아, 막 하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해? 뭐 효과가 있을래나? 막. 효과는 100% 있습니다. 여러분들 런지 자세, 스쿼트 자세 꼭 하세요.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엉덩이 업되고요, 허벅지 라인 이뻐집니다. 제가 정말 해봤어요. 해봐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세요. 옛날에 엉덩이가 없었어. 밋밋 넙대기 네모. 근데 정말 스쿼트 자세 해가지고요, 그나마 좀 엉덩이가 업이 됐어. 그리고 이 밋밋한 네모가 약간의 좀 완전 동그란 건 아니고 애플 힙은 아니고요. 근데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가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된 근육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좀더 꾸준하게 하세요. 선생님, 생방은 맛있다. 햄버거 두 개를 먹어도 그렇게 고기가 꽉찬걸 먹어도 배안찬 이유가 뭐지? 배가 안 차. 자기는 빵을 더 먹어야 될것 같아. 색깔 진하네, 이거는. 맛있다. 언니, 누가 안 뺏어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이건 기름기가 별로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감자 별로 안 좋아해. 와, 오늘 드디어 쉑쉑버거를 먹어보네요. 진짜 생각보다 맛있었고요.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아요. 또 먹고 싶어.